지난주에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떠나가던 두 사람의 제자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그 자리에 부르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아가는 바로 그곳에 주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득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절망 가득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대와 꿈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움으로 움직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들은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자들은 믿지 않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여전히 절망 가운데 여전히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지만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자격되지 않는 자 바로 떠나지 않나요? 근데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요, 세 번이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도마를 다시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고 찾아가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설 때까지, 그 제자들이 온전한 길을 갈 때까지 주님은 다시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도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영원히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문을 열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문 열어서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그곳에 즉시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공간이동이라고 하죠. 예수님 이상해지셨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뭐를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이전에 연약하고 비참했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부활은 분명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음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 전혀 다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아멘.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여러분, 원어적으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하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평화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있는 그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평화를 주시면 내게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기 전과 후에 제자들의 삶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유대인들과 두려워하는 대제사장들과 두려워하는 로마의 군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득실득실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의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뭐를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화는 나의 조건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화는 나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내 인생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화가 없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 평화가 우리 인생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두려워하는 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그 군인들을 좀 없애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사라져버리면은 즉시 그들의 인생에 평화가 임할 텐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뭐만 하고 있죠?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주님은 지금 말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데 실제로 주는 거는 없이 말만 하고 있으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이 사람은 말만 한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주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주님 말만 하고 계세요? 주님 움직이셔야죠. 저 대제사장들을 없애주세요. 왜 말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불만의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은 말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만 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주님은 말만 하셔도 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은 말만 하셔도 된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 말씀은 현실로 바뀌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아멘. 참 이상하죠. 근데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즉시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는데 왜 평화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때 우리가 온 우주 만물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즉시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아멘. 내가 그 믿음, 그 마음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이라면 즉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 평화는 나의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들려지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요. 함께 3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3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인 줄 안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유령이다 라고 외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유령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절대로 이곳에 올 수 없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가끔 예수님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오실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못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실 것입니다. 그때 놀라지 마세요. 유령이다라고 외치지 마세요. 주님 오셨군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화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게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평화의 단비가, 평안의 단비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절대로 그 평화가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는 줄 믿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그곳에 담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평화가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현실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여전히 득실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현실은 진짜 현실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짜 현실이고 무엇이 가짜 현실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언제나 두 가지가 주어져요. 하나는 마귀가 보여주는 현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실. 예. 마귀가 보여주는 현실이 진짜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실이 진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 가지 상황을 보고 있어요. 마귀가 보여주는 현실은 예수님은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득실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죠? 오늘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진짜 현실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와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현실적이에요.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내 삶의 현실이에요. 너의 인생을 돌아봐. 너의 인생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너의 인생은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너의 인생에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 너의 인생은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내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눈앞에 보이거든요. 진짜거든요. 놀랍게도 우리는 마귀가 말할 때 마귀에게 아멘 한다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마귀가 세상이 내 인생에 대해서 그 어떤 현실, 그 어떤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사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아무리 진짜 같아 보여도 그거 믿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만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가? 세상의 소리는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그 말을 듣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너무 무모하다고. 마귀의 소리를 따라 마귀의 소리까지는 아니시라도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현실적이라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모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진짜 무모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무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는 보장해 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실은 그것이 진짜 현실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시험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었거든요. 남들을 보니까 벌써 성경을
그 성경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시험이 되게 어렵거든요. 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인의 둘째 아내의 장남의 이름, 뭐 이런 거. 제가 그 문제 보고서 경악했어요. 아니,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왜 알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틀리게 하려고 성경의 구석에서 문제를 냈는데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던 시절. 와우,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아니고 4학년 졸업하고 나서 1년을 이제 조금 쉬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는데 거의 그 하반기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완전 슬럼프 속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이 끝났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그 캠퍼스에 그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중에 조금 좋은 식당이 있어요. 카페테리아라고 그 2,200원짜리 식사였는데 거기는 진짜 큰 맘 먹어야 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좀 영양을 위해서 큰 맘 먹고 그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침 토요일마다 식당에서는 영화 시사회를 했어요. 그날 했던 영화가 뭐였냐면 매트릭스였어요. 할렐루야. 매트릭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요. 그날 그 영화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터닝포인트였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꼽는다면 항상 들어가는 영화 매트릭스. 예, 의외다. 목사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나. 뭐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 매트릭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장면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영적으로 역전됐어요. 물론 지금 매트릭스가 기독교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냐면 우리 그 매트릭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화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기계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 기계들이 인간을 배양을 하죠. 배양을 하면서 가짜 현실을 심어주면서 그리고 실제로는 그 인간들을 배양하면서 거기서 전기를 채취하는 바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인간들은 그런 상황, 현실은 기계의 지배를 당하면서 배양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가상현실,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들 가운데 누가 나타났나요? 네, 키에누 리브스, 영화에서의 그 이름은 네오입니다. 그 네오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죽습니다. 총에 맞아서 죽어요. 네. 그리고 깨어나요. 어떻게 깨어나죠? 그 여자친구가 키스해줘서 깨어나거든요. 그 여자친구의 이름이 의미심장해요. 트리니티. 할렐루야. 네. 그 여자친구의 이름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그래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키스. 나름대로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감독이 그렇게 의도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깨어납니다. 그가 깨어났어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 그의 시선에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리얼한 진짜 리얼 월드였는데 다시 깨어난 그의 눈앞에 이 현실은 진짜가 아니라 컴퓨터 코드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이 영적 각성의 순간이죠.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지만 이건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이구나 하는 것이 그의 전 존재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네. 예. 총알이 날라옵니다. 영화 장면 기억나세요? 총알이 날라와요. 그 총알이 날아올 때 네오가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총알이 날아오다가 앞에 다 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네오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총알이 날라와요. 이걸 진짜 총알로 믿으면 이 총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총알이 날라와요. 그러나 이 총알이 진짜 총알이 아니라 컴퓨터 코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총알을 멈출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다시 집을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알렐루야. 여러분, 그 영화의 마지막은 네오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죠? 기억나시죠? 어떻게 날아갑니까? 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 현실 속의 모든 법칙들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날 수도 있고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 검은 롱코트를 굉장히 한 10년 입고 다녔거든요. 예. 네.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볼 때는 실은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점심을 먹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본 후에 기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 슬럼프니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현실이 영화 속처럼 컴퓨터 코드가 돼서 떨어지는 바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게 잡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내게 보여주시는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진짜인가? 마귀가 보여주는 현실은 진짜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마귀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그 현실을 진짜라고 믿으면 죽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 속에서 날아오는 총알이 이게 진짜라고 믿으면 그 총알 맞으면 죽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컴퓨터 코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총알은 날 죽일 수 없어요. 난 그걸 집을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진짜 현실은 무엇인가? 내 삶의 진짜 현실은 마귀가 제시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실인 줄 믿습니다. 뭐가 진짜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마귀가 속삭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너의 눈앞에 홍해가 있고 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넌 죽었어, 넌 망했어, 넌 갈 데가 없어, 진퇴양난이야. 이게 마귀가 들려주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듣고 아멘, 맞아요, 진짜 난 죽었어요, 난 정말 망했어요, 그러면 진짜 망합니다. 그때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마귀가 보여주시는 죽고 있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눈앞에 홍해가 있으나 그 홍해는 갈라지리라. 아멘. 무엇이 진짜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눈앞에 여리고 성이 있어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저 여리고 성을 봐. 저 여리고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저 여리고 성하고 싸면 넌 죽을 거야. 마귀가 들려주는 현실이. 내가 그 현실을 믿으면 여리고 성에서 죽어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해 주셨어요. 넌 죽지 않을 거야. 저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돌고 매일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그리고 저 여리고 성을 향해서 선포하면 저 여리고 성은 무너질 거야. 네가 손 하나 대지 않아도, 네가 외치는 것만으로도 그 여리고 성은 무너져버릴 거야. 그게 진짜예요. 뭐가 진짜인가요? 예수님은 죽었어, 마귀의 소리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마귀는 내 인생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건 진짜 같다도 그건 가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현실을 바라보라.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승리가 진짜란다. 주의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 코드가 막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 보여주시는 현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미래, 할렐루야. 제가 기도실에서 벌떡 일어나서 공부하러 갔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음성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의 현실이 두려워할 만한 현실인가요? 아닌가요? 두려워할 만한 현실이 맞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은 여전히 건재하거든요.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두렵지. 그래. 두려운 게 맞아.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어째서 마음의 의심이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현실이라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고 이 정도의 현실이라면 마음의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정상이란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째서? 왜?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두려워하는 거냐? 너가 말하는 그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두려워하는 원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란다.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두려우세요?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대사 있죠. 나 떨고 있니? 두려우세요? 나는 내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언제나 그걸 정상이라 여겨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 두려운 것도 당연하지.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아니 네가 내 입장이 돼보라고 안 두려운가? 라고 생각하죠. 우린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의심이 찾아올 때 그거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이 어려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현실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조건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마귀가 속이는 그 현실 속으로 말려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마귀가 보여주는 현실을 바라보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의심 속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현실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과 너희가 지금 로마의 군인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그들을 손봐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삶의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문제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느냐가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아니하면 문제가 아무리 작아도 그 문제 때문에 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말씀해 주시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그 문장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할렐루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바로 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전체 말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야. 내가 왔단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니? 할렐루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식당에서 그 어린이들 놀이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놀아요. 근데 누가 우리 아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한 다섯 살쯤 됐을 때 거기 한 일곱 살쯤 되는 그 형아가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나타나는 거죠. 예, 키 183cm에 몸무게 90kg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면 건장한 아저씨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을 향해서 신영아 아빠가 왔어. 바로 나야. 바로 나다. 내 손과 내 발을 봐. 바로 나야. 할렐루야. 그 순간 게임 오버. 예, 제가 아무리 요새 운동을 안 했지만 일곱 살을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보면 절망하나 아버지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이거 최고의 메시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줄게. 이거 다 최고의 메시지 아닙니다. 최고의 메시지는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바로 나다. I am here. 바로 나야.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바로 나야. 내가 왔잖아. 내 손과 내 발을 봐.
내 나를 봐. 난 육체를 가지고 있어. 난 유령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단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뭐가 있죠? 못자국이 있죠. 여러분, 그 못자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증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희생으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손에 못 박힌 사람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기 커플들 계시죠? 나 여자친구를 위해서 못 박힐 수 있으시겠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얘들아, 내 손과 내 발을 봐. 여기에 사랑의 증거가 있지 않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찾아오시나요? 그때 십자가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나를 위해 그 손에 못이 박히고 그 발에 못이 박히신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계속해서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쁘고 놀라워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유령의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갔을 때 영과 혼과 육, 우리는 모든 것이 부활한 완전한 부활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때와 동일한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 부분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계속해서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44절과 4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44절에도 나오지만요, 38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36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40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거나 하는 그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가장 많은 일이 뭐냐면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바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방법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모세와 예언자와 율법서, 그리고 시편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 주셨어요. 말씀 공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일, 그것은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까닭은 제자들이 이 어려운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현실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때 내 마음속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을 치유하는 최고의 치료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되고 회복된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함께 46절과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열렸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소식은 있으나 그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데 있어서 그 전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특별한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그 표현은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죄 용서입니다. 이 부분이 개역 개정판 버전을 보시면은 죄 사함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의 가장 핵심적 요소예요. 죄 용서 혹은 죄 사함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이 표현을 자꾸 가져가요. 그래서 그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뭐 그런 포스터를 가지고 막 세미나도 막 열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축복합니다. 가지 마세요. 거기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단에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단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해서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단이 그걸 가져가서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본질,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내 인생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근데 죄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구해주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대가를 치르면 내가 죽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유 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분이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음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인생에는 죄사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주어져요. 여러분 나에게는 이 죄의 용서가 값싼 용서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죄의 용서는 값비싼 용서예요. 그 아들을 희생시킨 용서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의 소식, 죄사함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소식을 전하라.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전체의 구조는 절망에서 비전으로 바뀌는 이야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절망에서 비전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의 처음에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그냥 회복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두려움 가운데 근심 속에 있었던 자를 일으키셔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나는 세워지든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주님 말씀 들려줬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말씀이 들려올 때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라. 아멘. 내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인데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이것이 비전이에요.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함께 하시기에 역사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꿈과 소망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제자들처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나의 조건과 상황과 현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다며 잡혀 나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무엇일지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그 믿음의 현실을 보게 하소서. 그 소망 있는 사람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주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산으로 믿으신 내 주는 분명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 인생은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그 뜻만이 온전하게 서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지어다. 마귀가 보여주는 그 현실을 따라가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 인생의 현실 무엇이 진짜이며 무엇이 가짜입니까?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무리 진짜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실이 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홍해는 갈라지리라,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 세상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담대히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눈이 열릴 지어다. 마귀가 보여주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현실을 바라볼 지어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영원히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